특별한 곳에서 펼쳐지는 이색 공연 무대. 듣기 좋고 그리고 되게 앞으로도 자주 찾아보고 싶어질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고시. 엄지척 절로 나오게 하는 특별한 공연, 신나는 버스킹 현장 함께 가보실래요? 여행의 설렘으로 가득한 여객 터미널. 이곳에서 특별한 공연이 펼쳐진다는데요. 준비가 한창이시네요. 어떤 공연일까요? 아, 오늘 그야말로 들어는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버스킹을 하러 왔거든요. 버스를 타고 공연을 할 텐데요. 그 전에 잠깐 이 부두 배를 타는 사람들을 위해서 깜짝 공연을 할까 해서 여기에 왔습니다. 오늘 이제 악기를 들고 와서 할 수 있는 아코디언이라는 악기로 제가 연주는 혼자 할 거고요. 이제 제주 여객 이제 식구들이 같이 와서 이제 80주년을 이제 기념하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함께 오늘 버스도 탈 거고 그리고 응원도 해주실 거라고 생각해서 힘을 얻어서 오늘 공연을 하려고 합니다. 이번 공연은 도내 한 버스 기업의 도움으로 마련이 됐는데요. 오래도록 지역의 문화예술을 응원해오고 있습니다. 해마다 저희 제주 여객은 메세나 일환으로 제주 문화예술인에게 후원을 하고 있습니다. 버스에서 공연을 한번 한 적이 있는데요. 그게 반응이 굉장히 좋았거든요. 드디어 본격적으로 공연을 할 모양인데요. 아코디언 하나로 관객들과 어떻게 호흡할지 정말 기대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제주항 여객터미널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자작나무숲 음악단체를 이끌고 있는 우상임이라고 하고요. 지금부터 여러분들을 위해서 깜짝 공연을 잠깐 해드리려고 합니다. 앉은 자리에서도 괜찮고요. 앞쪽에 와서 아코디언이라는 악기를 직접 보고 싶으시면 앞으로 오셔서 공연에 같이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음악이 연주되자 다들 푹 빠진 것 같죠. 여객 터미널에 울려 퍼지는 풍성한 아코디언 소리. 여러 사람들의 마음에 진한 여운을 남기는 것 같네요. 이제 집에 가는 길이에요. 그 소리가 좋아요. 집에 가는 길인데 이 공연을 보니까 기분이 더 좋아졌어요. 아이고, 마음이 뭉클해지셨나 봐요. 그 가사가 너무 슬퍼서 울었어요. 너무 편안하고 좋죠, 정서적으로. 너무 감사해요. 연주하신 분 감사드려요.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여행길 그리고 앞길에 이 음악처럼 행복한 그런 선율이 계속 퍼져나가길 바라면서요. 저는 버스를 타서 버스킹 할 겁니다. 여러분도 파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아, 지금 깜짝 공연 끝났고 이제 버스를 타야 돼요. 진짜 그야말로 버스킹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다시 또 준비하러 가야 되겠습니다. 바로 이 버스군요. 이 315번은 제주 국제부두에서 출발하여 중앙으로 그리고 제주 공항을 거쳐서 하기로 가는 노선입니다. 제주도민들이 이 작은 공연으로서 잠시나마 무더위를 잊고 행복을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반 무대와 달리 버스에서의 공연은 연주자에게도 낯설기만 한데요. 버스를 이렇게 타본 적이 없는데 오늘 정말 저도 많은 곳에서 공연을 해봤지만 이렇게 버스에서 공연을 하는 거는 정말 정말 색다른 느낌인 것 같아요. 설렌다고 해야 될까? 버스지만 버스 여행을 하는 그런 느낌이 드네요. 어떤 분이 타실지도 모르겠고 음악과 하는 버스킹 기대가 됩니다. 알뜰하게 치졸하게 모시게 잘 모시겠습니다. 버스킹 출발! 어떤 무대가 펼쳐질까 설렘 가득 안고 버스는 달려갑니다. 계속해서 또 음악을 싣고 버스는 다닐 텐데요. 이제 또 승객분들이 타시니까 또 어떤 행운의 승객분들이 타실지 잠시 기다려보고 계속해서 음악을 싣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음악이 있는 행운의 버스에 타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특별히 이 노선, 이 시간만 여러분들께 행운의 음악을 들려드리려고 버스를 탔고요. 아마 오늘 음악 들으신 분들한테는 앞으로 좋은 일만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때 그 사람이라는 곡, 네, 거기 가사 보면 버스가 나오는 그런 가사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때 그 사람 한번 연주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버스에 펼쳐진 풍경에 휘둥그레진 어르신들, 금세 연주에 몸을 맡기시는데요. 흘러간 노래 따라 박자를 맞추다 보니 잠시 바쁜 일상도 잊게 됩니다.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런 음악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사실은 별로 없으니까요. 그 앞에 버스킹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이게 뭐지 하고 탔는데 음악 소리가 들려가지고 깜짝 놀라고 또 좋았습니다. 약간 제주도에서 이런 문화를 즐길 수 있다는 것도 좀 신선하기도 했고, 그리고 보는데 어르신분들이 너무 좋아하시는 것 같아서 저도 같이 좋았던 것 같아요. 음악을 싣고 추억을 싣고 버스는 달려갑니다. 어느덧 연주의 종점인 공항에 도착했네요. 바로 연주를 이어가는데요. 제주를 찾은 관광객과 도민들을 환대하는 특별 무대입니다. 공항 정류장 가득 메운 아름다운 아코디언 연주. 제주에 대한 첫인상이 아주 특별해졌을 것 같죠? 처음에 되게 깜짝 놀랐는데 들어보니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긴장 속에 이어진 연주 어땠을까요? 네, 게릴라 콘서트 해피뉴. 여행을 하고 온 느낌이에요. 버스를 타고 여행을 했는데 그것도 음악 여행이죠. 공연할 때는 좀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덜컹거리는 버스에서 이제 연주를 하니까 그랬는데, 그래도 덜컹거리면 덜컹거리는 대로 또 이렇게 음악적 용어로 좀 떨림이라고 하죠. 그런 떨림 있는 공연이었지 않나 싶습니다. 놀라시는 관객들도 계셨는데 아마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는 관객분들 오늘 버스킹 기억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관객분들이 이 음악으로 행복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다음 버스에서 만나요. 음악을 싣고 달리는 버스킹. 많은 이들에게 특별한 추억을 남긴 아름다운 시간이었습니다. 다음 버스킹은 어느 곳에서 어떤 음악을 싣고 달릴까요?